진흙 크기 그대로 있는 거야. 집 지었는데 거기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정원 공사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집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. 잔디 까는데. 근데 집을 지어놓고 돈을 탈탈 털어서 지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제가 어떻게 다녔냐면 그 시골이니까 제가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. 차를 몰고 동네 슈퍼마켓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입구 거기다 세우고 이렇게 뾰족구도 신고 갔던 거를 차 트렁크를 열고 뾰족구들을 벗어놓고 빨간 장화를 갈아 신고 그러고 진흙길을 가는 거야. 동네 입구부터 진흙이 빨간 진흙 있잖아. 차륵 진흙 막 신발 딱 하면 철커덕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빠지는 진흙 있잖아요. 그런 진흙이야. 거기를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다녔어요. 잔디 깔 돈이 없어가지고.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간절하게 잔디를 원했겠어요. 6개월 동안을 어? 빨간 진흙에 어느 날 꿈절하고 나오면서 진짜 저기다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정말 이제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제가 운전하고 나왔는데 나이 들면은 이 빨리 가고 성실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또 경쟁력이야. 그래서 방송국에 아니 방송이 6시인데 왜 2시에 가서 앉아있어 거기를. 너무 일찍간 거야. 할 일이 없어요 가니까.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수부지를 한 바퀴 돌자. 그래서 여의도 한강 둔치 있잖아요. 거기를 한 바퀴를 쫙 돈 거예요. 돌다 한 시간밖에 안 걸려. 2시에 걸었는데 3시야.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었어. 어떤 키가 한 180이 넘는 아저씨가, 중년의 아저씨가 양복을 딱 입고 말이죠. 넥타이 딱 메고 나 3시에 팔짱을 딱 끼고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더니 행복하십니까? 아이고 행복하십니까? 도를 아십니까? 이런 것처럼 행복하십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,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